약간 릴레이 먹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릴레이로 한 그릇씩 주문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왜 왔느냐? 여기에 국물이랑 면이 그렇게 끝내준다는 우동 맛집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대생 우동 짜장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일단 식당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포차스러운 느낌도 있고 식사하면서 또 술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럼 옆에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판을 보면은 면류부터 밥류, 사이드 메뉴, 계절 메뉴까지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먹기 전에 앞서 저는 오늘 면이잖아요. 또 여러 개 이렇게 시켜서 하면은 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약간 릴레이 먹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릴레이로 한 그릇씩 주문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메뉴는 이거 먹겠습니다. 뚝배기 얼큰 어묵 우동. 제가 또 지금 공복이라서 처음은 국물로 시작해줘야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저 뚝배기 얼큰 어묵 우동 하나 주세요. 자, 그럼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뚝배기 얼큰 어묵 우동이 나왔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굉장히 푸짐해요. 큰 뚝배기에 이렇게 나와요. 어묵 들어가 있고 유부도 들어가 있고 쑥갓에 김가루 그리고 면까지 안에 이렇게.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와, 완전 시원해. 와. 와, 미쳤는데? 면에 국물도 잘 배어있고 일단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이름에 진짜 걸맞게 엄청 얼큰해요. 진짜 이거 술이랑 같이 먹잖아? 세 병은 들어간다. 세 병은 못 마시죠. 맞아. 나에겐 치사량이지.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아, 저 빈속에 먹기에도 너무 좋아. 맵기는 이제 나 맵찔이라고 해도 되나? 맵찔인 저도 딱 먹기 좋은 매콤함 정도. 와, 김치 올려서 사장님 혹시 요거 면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여기서 가게에서 직접이요? 네, 가게에서 직접 뽑아요. 어쩐지. 와, 면이 완전 찰지고 면 맛이 달라요,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다시 드세요.
양이 진짜 많네. 먹어도 안 줄어. 자, 여러분 다음 메뉴도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메뉴를 봐뒀는데 매콤한 거 먹었으니까 저 이제 달달한 거 먹어줘야 됩니다. 사장님 저 짜게 치 하나 주세요. 자, 이번엔 짜게치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짜장면 위에 계란이랑 치즈 딱 정석대로 올라가져 있어요. 그럼 한번 비벼볼게요. 계란은 잠깐 걷어내고 잠깐 나와있어. 면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계란 다시 올려주고 와, 여긴 진짜 면이 맛있다. 아니, 면이 또 우동이랑은 다른 게 짜장면 면은 쫀득쫀득해야 되나? 약간 살짝 집짜장 느낌. 집에서 만든 짜장 있잖아. 그런 느낌이고 뭐 중국집 짜장면은 이제 뭐 거기서 막 웍 돌리면서 하니까. 근데 면이 너무 맛있어. 면 진짜 맛있어. 면 되게 찰지고 쫀쫀해. 계란도 톡 터트려가지고 짜장이랑 같이. 와, 후라이랑 먹으니까 진짜 꿀맛. 단무지 올려서 같이. 자, 여러분 짜게치도 다 먹어가니까 또 이제 세 번째 메뉴를 주문해 볼게요. 사장님 저 저거 주세요. 비빔면 플러스 냉삼. 고기는 못 참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비빔면 플러스 냉삼 메뉴가 나왔고요. 비빔면 깻가루까지 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냉삼 그리고 가운데는 야채. 제일 먼저 손이 가네. 우와. 진짜 맛있나? 와, 진짜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살
비빔면 저리 가라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참기름이랑 되게 고소해. 면발이 털 틀려 진짜. 야채도 이렇게 비빔면이랑 올려서 야채 올리고 삼겹살 올리고. 자, 여러분, 또 이맘때쯤 되면은 주문을 해야겠죠. 사장님, 저거 계절 메뉴 지금 되나요? 네. 아, 그럼 열무국수 하나 주세요. 저희 열무국수는 소면이랑 생면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주세요? 아, 소면이랑 생면이랑 두 가지가 있는 네. 거예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일반 소면은 잔치국수에 들어가고 네네. 생면은 네. 어떤 게 더 맛있죠? 추천해 주세요. 생면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생면으로 주세요. 계절 메뉴 열무국수는 소면이랑 생면 두 가지 면 종류가 있는데 저는 생면으로 주문했어요. 생면이 요 면. 자, 이번에는 열무국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계절 메뉴인데 위에 열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거든요. 이 열무는 매장마다 직접 다 담궈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와, 아니 이제 면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직접 뽑으셔서 많이 주시는 건가? 와, 양 진짜 푸짐해요. 열무랑 같이 시리다 못해 시원하다 못해 시려. 아, 열무 잘 익었어. 와. 와, 육수 진짜 시원해. 음료수 하나 더 시켰는데 괜히 시켰다. 이거 육수가 음료수다. 사장님, 혹시 특별히 막 추천하시고 싶은 메뉴나 뭐 사이드 메뉴 이런 거 있으세요? 기본 계란 우동하고요. 네. 김밥이. 김밥이요? 그러면은 일반 우동 하나랑 그리고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일반 우동이랑 그리고 김밥. 사장님께서 이렇게 한 세트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메뉴인가요? 아, 제일 잘 나가고 핫한 메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잘 먹겠습니다. 아까 얼큰 우동이랑 다를 거는 국물 색깔? 들어간 거는 똑같아요. 김가루, 쑥. 깥, 그리고 면, 유부. 와. 그냥 아까 얼큰 우동도 그렇고 그냥 국물이 미쳤다. 그냥 베이스 국물도 맛있는데?
자, 이번에는 김밥.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에 우엉도 되게 꽉꽉 차있고 당근, 햄, 무, 시금치, 어묵, 재료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우엉 맛 되게 진하다. 사장님께서 왜 이 조합을 추천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아. 잘 어울린 꿀조합이야. 와. 매워? 사장님, 먹다가, 나 맵대요. 아, 그렇게 매워? 매워, 먹어봐. 한 입만 줘봐. 가져가면 돼. 매운 내가 확 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먹다가 자기 식사한다고 주문한 불짜게치예요. 사장님께서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먹고 얼마나 매운지. 사장님께서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맵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입에 넣자마자 입안이 싸해진다. 자, 여러분, 마지막!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대생 우동짜장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식당에서 직접 생면을 뽑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면발이 정말 남달랐다고 생각해요. 면이 되게 찰지고 쫀쫀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국물. 진짜 소주 한잔 할 때도 좋고 식사로도 좋고 너무너무 얼큰하고 좋았어요. 다른 메뉴들도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